주의 정의가 스며있으며 인교하신 보좌님 문하신 도시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히 마칠 수 있도록 천지 신명과 하나님 부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잡설 자리옵니다. 녹색 잎의 찬양처럼 오늘의 이 인연 공덕과 지혜로서 지극한 정성으로 진색, 진향, 진미의 조화를 이루는 정성의 생명수를 다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감로의 차를 두 손 모아 올리옵니다. 간절코 어머니 생각 한 분어 바다도 산천도 들끓어 출렁이는 첫 울음 차라리 눈부셔라 어머니 단속 곳에 바다도 산천도 들끓어 출렁이는 저 울음 장생포 김종환 풋풋한 스무 살에 너가 있던 그곳 그곳은 우리들의 섬이었고 거대한 잔물결같이 넘실대던 나의 사랑을 낱낱이 받아들이게 하던 당신의 수줍은 미소가 꽃으로 피어 너와 나의 선명한 젊음이 있던 너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리라. 이 행사를 주최한 온양 원전 지역 주민협의회 문정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를 경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양원전지역주민협의회 회장 문정진입니다. 먼저 오늘 도로의 이해를 돕고자 2019년 개최되었던 심포지엄과 연계하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심포지엄에서는 창조도시 울산의 새로운 도자기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자기 기술의 핵심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 옹기의 내적인 과학성과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였고 울산의 도자기 문화가 어떠한 인연과 기술로 운영하고 발전되어야 하는가 또 그러한 문화적 가치와 허용은 무엇인가 왜 온양이 도자기 문화의 핵심으로 옹기를 살려야 하는가 옹기와 도자기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두고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옹기와 도자기가 생활용기로서 효율적인 기능과 가치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도자기 산업의 포괄적인 발전에 부응한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해소, 그리고 그에 정한 우리 지역의 자랑이 옹기의 홍보 정책과 문화적 보편성에 전념하여 발제하였으며, 분명한 예술적 효과와 수요 상승의 기대를 분야별로 갖추어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일성 옹기장님의 태고의 문화 옹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성 옹기장께서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전유교가 들어와서 박해가 시작되자 전주교도들이 옹기촌에 수매되면서 그때부터 명사가 정비됐습니다. 옹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태국의 문화를 현재까지 계승한 문화는 경체성과 주체성을 가진 옹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옹기 그런 게 세계 최고입니다. 교소를 만들어낸 데는 옹기가 두근거리게 없습니다. 그리고 옹기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데, 옹기를 쉽게 안 배우면 절대로 배워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일본에 돌아가셨지만, 14대 심수관 씨를 만났을 때, 그 양반도 12대까지는 옹기를 만들었는데, 13대, 자기 대까지는 옹기를 우습게 좀 큰 거를 만든다 하니까 도저히 만들 수가 없대. 그래서 그 양반이 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나는 대한민국 옹기장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우리 옹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옹기가 외국 한번 옹기가 보십시오. 와이로 숙성하다 하다하다 우리가 나무독을 갔습니다. 우리 옹기는 어땠습니까? 천년 재물에 팔려갖고 새로운 구멍을 미워둔 것이 대한민국 옹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스키가 시바스 같은데, 실지가 대한민국에 춥게 하지만 옹기 춥게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계승한 문화가, 태국의 문화를 계승한 문화는 옹기밖에 없습니다. 옹기는 수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승한 문화를 옹기한 사람들이 계승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성, 경세성이 나는데 그대로 장가 피워도 되는데, 지금 많은 돈을 수반하고 난 뒤에, 이런 행사만 피워. 그래서 저는, 화가 나가서, 처음 보듯이, 제가 축제를 시작했는데, 축제를, 물건을 팔고, 저 피운 이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오는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 축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6회까지 축제를 기획하고 한번 쳐봤는데, 그때는 문화 축제였습니다. 거기서 우뚝이 가져왔는데 축제가 됐다, 이래 됐다. 그 마음을 돈을 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 축제가 아니고, 이래 됐다. 우리 문화가 고스란히 계승되어 왔는데도, 그걸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온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지금 시중에 온 게 수많이네. 외국산이 지금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브랜드가 없어요. 온기를 수호해야 되는데 숨 쉬는 온기를 만들어내야 외국산 온기가 브랜드가 사네.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온기고 뭐 5만 하면 5만 계속 비싸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기는 그렇게 온기를 그런 걸 지금도 몰라요. 그렇게 천시해야 왔죠. 그리고 옹기를 무조건 낙인이 해야 좋다, 이 설명했죠, 이제. 근데 제가 이야기 다 하려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대충, 막 이걸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조선은 그거는 이조를 하고 이러니까. 조건이 있다. 내가 하를 안 나면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를 안 내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저거 천왕의 나라에 이 시가 정조했기 때문에 이 시 조선이다.
했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라고 따로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재미없고 이거 되게 비쌉니다. 빨리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아까 빼앗는데 나만 튀기네. 아, 되게. 저는 차사발을, 도자기 중에서도 차사발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때부터. 그래서 그 차사발을 왜 애놈들이 정나라에서 가장 먼저 국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릇입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속에 뜸이 있는 아름다운 미, 간적, 미학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대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아, 시간 다 됐습니까? 그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네. 우리나라는요, 16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도자기를 잘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그 기술로 일본은 맹치교시 이전에 일본 유럽 정치권의 90%가 도자기였습니다. 그 도자기라고 돈 벌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중국을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걸을 때는 그리짜리오 그런 이름으로 많은 외국에 돈을 주고 있는데 도자기만 우리가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다들 도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도예가님의 포슬린 아트 페인팅입니다. 이소영 도예가님께서는 프랑스에서 도자 예술을 전공하였으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색 차기에 페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해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마에서 부어지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덮여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페인팅 완성도가 많이 높은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게 차와 커피 수요가 많아지면서 같이 이 도자기 수요도 이제 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인들의 이제 스타일과 그 감성으로 도자기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이 포슬린 페인팅으로 발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럽에서도 예전부터는 그 고급스러운 취미로 알려져 있고 요즘에도 이제 많이들 배우실 수 있는데 취미로도 하실 수 있고 더 관심이 생기게 되면 이제 저처럼 이제 전문가 코스를 밟아서 창업을 하시거나 또 포슬린 페인팅으로 작업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거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페인팅이 크게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이런 패턴이랑 화려한 그런 색감이랑 그런 게 좀 솔직히 너무 제가 매료돼서 한번 접해봤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전문가 과정을 밟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면서 잠깐 전시회도 했었는데 반응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서 이제 뭔가 하다 보니까 이제 도자기까지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도자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홍대 대학원에 이제 도예과에 진학을 해가지고 다시 도자기 공부를 좀 더 깊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워왔던 거랑 이제 도자기랑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이제 좀 저만의 스타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졸업작품이랑 그때 한창 했었던 건데, 이제 전 이제 병이라는 주제로 형태적인 거는 병으로 잡아서 했고요. 그 위에 이제 페인팅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법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제 병들이 종류가 많죠. 그래서 제가 제작한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시리즈로 만들었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늘 기법, 상의 기법 다 이제 제가 섞어서 했던 작업이고, 근데 병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미를 뭔가 담는다는 의미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봉인해서 기억을 잠근다라는 의미로 제가 유리막에 또 같이 제작을 해서 저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슬린 페인팅이 조금 접근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가 되게 페인팅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만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취미로 배우면서 이제 쉽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취미생활로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원양 원전 지역 협의회가 주최하고 울주 문화예술 협의회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볼 때 한신디아 우리 시인님 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봤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뭐 문화예술가도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참 여러분 알다시피 울산 생기고 처음으로 세계 엑스포를 문화 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한 소회와 그 이미 구역 또 방향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기 개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많으니까 생략하는데 저희들 세대도 온기에 관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희는 태생이 지금 저기 신사문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박은도 옛날 자연보락 이름이 웅곡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가을쯤 되면요 우리는 그 채소 심고 해서 배추나 무 뽑아가지고 구루마에 심고 강 건너 굴라마을에 갑니다. 굴라마을에 가면은 온기를 이제 바꿔오죠. 그게 참 과거부터 내려오던 물물교환이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본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마이도 가져가지만 마늘 온기를 가져오고 덜어는 조금 깨진 거 이런 것도 가져와서 또 필요에 따라 쓰고 했는 기억이 나고 소주 옛날 그 소주 두루미가 말로 온기에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혹시 그 유태일 선배님 오늘 모시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아 예. 좀 그런 시절 아마 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 시절 그리고 웬만한 집에 용기는 온기로 되어 있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지금 플라스틱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 이상으로 온기가 우리 생활에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담는 그릇, 그 소재가 한정되어 있었던 시대니까 예, 그렇던 온기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아마 발효문화,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발효문화, 발효음식문화를 가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젓갈, 장, 김치 전부 발효고 지금 와서 과학적으로 보니까 참 훌륭하고 영양가나 모든 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최고의 문화인데 음식인데 그것이 이 온기화하고도 결국 연관이 있었겠다. 저는 뭐 상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올해 수천 년 내려온 온기 문화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퇴조를 했다. 또 식생활 문화도 좀 바뀌면서 서구화 되면서 퇴조를 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열었던 이제 외고산 여기 우리 신인선 옹기장 계셔서 자세하면 문자 앞에 봉자서는 오래 되겠습니다만 그 역사를 찾아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1950년 6.25 발발하면서 경북 영덕에 허등만이라는 분이 옹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 통해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가다가 지금 외고산 거기가 옹기하기가 적합하다 이래서 그랬죠. 세계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편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거기다가 철도 위에 육교도 놓고 동해남우선 철도 임시 승강장까지 만들고 여러가지 하고 각종 전시회와 체험시설 또는 학술행사 다양하게 이제 온기 엑스포 기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당초 목표를 아마 70만 명을 했는데 개막 12일 만에 한 4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총 80만 명이 다녀갔는데 이 중에 외국인이 한 5만 2천 명 정도 다녀간 기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적극적인 참여 국가는 4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 평가로서는 일단 공기를 알리고 흥행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를 하면서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는 얻었는가. 첫째, 아마 온기를 다시 봤다. 이 편리한 여러 가지 소재에 의한 플라스틱 옷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온기가 조금은 이전으로 밀리면서 온기는 옛날 것, 또 격이 낮은 것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가 플라스틱이 못하면 숨을 쉬는 그릇이다. 발효 음식에는 최고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우리의 예술생,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온기를 다시 봤다. 온기를 다시 봤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식이 상당히 널리 커지고 요즘 신세대들도 온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울산으로서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제일 이제 저도 우리 외지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게 참 울산은 아까 말씀도 드린 제가 오늘 전통 반상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서 어울리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한복을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의식주 속에서도 먹는 문화가 식문화가 아마도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께서 빌어주시는데 명길고 복만하라 하지 복 많고 명길어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첫돌을 맞이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머니가 수저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혼수로 반드시 부부간의 신랑값이 수저 세트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시어른들의 만수무강과 복마하라고 어른들의 수저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간소화된 요즘의 혼례 속에서도 어른을 받드는 반상기는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먹는 문화가 최우선이고 먹어야 사니까 첫째. 그러면서도 좋게 잘 먹는 습식으로 오래오래 병없이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유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에서는 그릇도 우리 공기장님, 사기장님, 박명우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발효가 잘 되고 차를 드실 때도 찬물이 배이는 진정한 젓가락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통 반상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 어머니들께서는 참으로 손수 세탁을 빨리 태워서 하시고 명주옷은
하나하나 이걸 다 다시 따서 씻어서 다듬어서 다시 옷을 바느질로 입어서 옷이 되는 그런 어렵게 일을 하시면서도 5월 단오점에는 6이 녹그릇을 닦아 넣고 그때는 사기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8월 추석이 8월 한가위가 돌아오면 이제 6이 녹그릇 보온성 있는 6이를 또 닦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도 편리한 기구들 보조를 받으면서도 편리하게 그렇게 쓰지요. 물론 집에 보온 밥솥집 있고 뭐 급하게 데울 수 있는 레인지를 쓰니까 별로 그 아쉬움을 모르지만 옛날에는 유기 같은 것을 늦게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구들목에 밥그릇을 보온성 있는 밥그릇을 묻어놓고 기다리시는 어머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주로 우리 반상에는 3척, 5척, 뭐 7척, 9척 궁중의 수라상은 9척에서 12척까지 많이 높지는 않는 물더머 같은 순수한 우리말 옹백이 이런 좋은 우리말을 우리 식문화, 그런 문화에도 아직 남아서 써야만 될 것 같은데 전부 오늘 이제 여기 주최 측에서 잘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상반 상기는 모두 뚜껑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 앞에 들고 갔을 때는 옆에 앉아서 찬 음식의 뚜껑부터 벗겨서 옆에 놓고 마지막에 밥그릇 국그릇을 옆에 놓고 또 큰 상 대접을 할 때는 작은 상에 승용 대접을 올려서 조금 다 드셨겠다 싶을 때 승용 상도 작은 상을 해서 올리고 이런 우리 식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정말로 방구 신습기 시대의 방구대 암각화의 그 쪼하는 그림을 보면 지금 현대 예술가들이 아무리 고래나 호랑이 그림 작사를 꽂은 고래를 그려도 그렇게 생생하고 그런 표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각화 고래 문양을 어디라도 옮겨서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가다가도 그림이 멈추는 아주 예술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래 잡던 문화를 우리 장생포가 고래 문화의 전통기지가 무단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울산이 정말로 문화의 피가 흐르는 선인 선사인들이 여기 그 옛날부터 7천 년 전부터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에 천년 동안 우리는 여기 신라의 관문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이 신라가 경주에서 저 동해로 넘어가는 그 높은 산을 넘어가지 산을 오르내리지 못하니까 모두가 울산 쪽으로 나와가지고 해양문화, 장보고의 해양문화라든지가 우리 울산을 통해서 신라 천년의 통일 신라 천년의 500년 문화를 꽃피운 곳이 우리 울산. 말이 말갑옷을 덮을 말갑옷이 한 400편에서 500편 조각이 되거든요. 철조각입니다. 말을 탄 말도 말갑옷을 입히는데 그 말을 탄 사람 갑옷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습니까? 당연히 갑옷 입습니다. 자, 말이 달리는데 지도 말갑옷을 입고 있고 지후에 탄 장군도 있고 그 장군도 또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거워서 말이 달립니까? 못 달립니까? 못 달려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말갑옷의 한편 두께가 0.5mm 이하입니다. 그 400개, 500개 조각이 준다 그랬는데 굉장히 가벼우면서 창이나 화살이 그 갑옷을 뚫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얇은 말갑옷 한 편이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갑옷이라는 게 고도의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없으면 절대로 못 만듭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한국에서 말갑옷이 제일 많이 출토되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말갑옷이 제일 많이 옵니다. 가야 신라기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갑옷이 옵니다. 일본, 중국은 말갑옷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우리 신흥색 반영이 잘 아십니다. 자, 우리가 세계 금속 문명 역사에서 획기적인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건 뭡니까? 금속 환자입니다. 금속 환자. 자, 목판 환자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아, 나무로 활자를 찍어보니 너무 빨리 닳는다. 이거를 금속으로 바꾸면 되겠네라고 아이디어를 내갖고 쉽게 만들 줄 알았으면 중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못 만들었죠? 자, 이거 사진에 놓습니다. 자, 금속 활자 6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자, 이 금 우리 지금도 그 공업대학 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주물사라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최고. 자, 이 밀랍으로 활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모래와 흙을 사용해서 금푸짐을 만들어 듣고 쉬웁니다. 그 다음에 불을 떼갖고 그 밀랍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선생님이 얘기했죠. 1200도를 올리면 흙과 모래가 어디 됩니까? 옹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중에 이 쇠물을 잡아오면 쇠물하고 흙과 모래가 옹기가 돼야 딱 달라붙을 겁니다. 상도 도불매, 이 가사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도불매라는 뜻은 최고의 불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불매. 자, 그러면 경상도 최고의 불매가 어디입니까? 울산 북부에 있는 달천 철장입니다. 자, 이 달천 철장은 어떤 곳입니까? 하면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고대인들이 철을 캔 흔적, 그 유적이 나온 유일한 곳이 바로 달천 철장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충주에 가도 재련도로 많은데 고대인들이 철을 캔 유일한 유적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달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천은 철을 어떻게 캤는가 하면 삼한시대 200년, 300년 이전부터 철을 캔 자리예요. 오늘날까지 2000년 초까지 철을 거기서 생산해갖고 포천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철을 캔 자리거든요. 전 세계에 이런 제철 유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제철 유적이 달천 철장이고요. 달천 철장 반경 40km 안에 철을 녹이는 재련도가 발견된 것만 80군데가 넘고 200군데가 더 있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자, 제가 책에 이게 안 나왔네. 이게 없네. 달천 60페이지에 달천 철장 보이죠? 저 빨간 흙 있는 사진. 달천 철장은 흙 속에 철 함유량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철이 빨갛습니다. 철 빨간 거. 아쉽게도 지금은 달천 철장이 흙 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유적 다 없어지고요. 울산 사람 스스로가 눈으로 손으로 눈을 찔렀습니다. 자, 그래 됐고. 자, 아,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너 자, 이게 어딘가 하면, 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은양에서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청도 응무사 삼거리 있는 마을이 신혼마을인데, 그 마을은 옛날 부산에 그런 말이 있죠. 중점 서말지, 청도 네말지, 소촌포다 그랬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네말들이, 신생님이 다말은 우리말로 굴이라고 하죠. 굴. 굴. 굴, 아화. 굴 한자가 또 들어가요. 굴, 아화. 와, 이 뭔가 이 울산이 옛날부터 굴과 뭐 가마를 해서 굴 했다는 곳입니다. 자, 구라 옆에 가까이 와와라는 지명이 있죠. 기와 와자를 씁니다. 아까 우리 저 박명훈 전 시장님께서 구라에 그 기와 이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울산 여기 옹기, 외고산에도 옹기하고 여기 앞에 여기 외고산 밑에 저 동산 마을이 가지고 지금도 기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은 옛날부터 이런 철과 흙을 또 불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했던 도시다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도를 향한 끝없는 자리의 첫 출발이옵니다. 식전 행사에 앞서 저희가 흥공단에 차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흥단자는 그 두는 외식 행사를 합니다. 차는 우리 몸을 맑게 하는 청인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온양
행정복지센터 다도반 회원이었고요. 저는 다도 강사 김영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자리에 오시면 예, 신일성 공기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옮기 자체가 숨을 쉬고 상당히 그 숙성 과정이나 이런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요번에 그 인사동에서 그 서울 그 발굴을 하면서 금속 활자가 1600개가 옹기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지금 4,500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인데, 그게 썩지 않고 그대로 금속 활자더라도 부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거 옹기가 숨쉬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빵매호 전 시장님한테는 엑스포를 하시고 나서 옹기장님께서 지금은 좀 뭔가 그때 그 활성화된 그 부분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그 방법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약사니까 제일 건강에 좋은 게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 뭐 일본을 가서 나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청국장을 제일 숙성시기가 보존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소래기가 뜨든 낮에 바꾸게 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1조 시간 때문에 그걸 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정이 죽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옮기는 빨리 엮고 빨리 끊는데, 옛날에 장갑도 없고 맨손으로 벽을 한번 짚어봐요. 손이 다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후에 분들은 소래기를 해야 맞겠어요. 그래서 옮기는 전통불에 굽어줘야만이 발도 숙성, 신선도를 가지고 숨쉬는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 한 사람 합니다. 근데 그래 하다 보니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요즘 도움은 안 되다 보니까, 도움을 조치다 보니까 공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사님.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얼굴산만 놓고 봐도, 또 옹기만 놓고 봐도 세계 엑스포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상당히 온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계속 이 옹기에 관한 문화가 이어지고 계속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로 예를 들면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우리 요즘 건강식품 많이 찾는데 청국장에게는 옹기가 제일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필연성, 우리 건강이면 건강, 우리 살아가는 데의 옹기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더 활성화할 방법을 얻겠느냐 하는 예를 주셨는데, 저도 하여튼 옹기 엑스포 이후에도 그랬고 옹기 축제에 참석하면서도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아까처럼 옹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은 이미 아는 바 있지만, 실제 이 관청에서나 전문가가 일반 이쪽에 이제 그 필연성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이제 최근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요즘 건강 프로 같은 거 방영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뭐 장이라든지 우리 건강식품을 옹기에 쫙 담아가지고 만드는 것을 많이 보면서 참 저도 뿌듯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옹기가 좋다, 옹기가 힘을 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제 얘기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리에게 우리 그 건강식품의 최고를 치는 청국장이 이건 옹기가 최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연구를 한다든지 이래 좀 그런 거냐라는 걸 한번 우리 도자기와 유럽 도자기 차이점을 한번 보고 나중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 신라시대에는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토기는 간단히 말하면 유리하게 없습니다. 옹기도 유리하게 그 재물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 유리하는 그거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자, 신라시대에 있던 토기는 두 종류로 변합니다. 하나는 도자기로 변하고 고려칭장, 하나는 제상용 용기는 질그릇으로 변합니다.
길거리에서 지나 보다가 15세기쯤 지금의 옹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옹기는 대장용 개념이었습니다. 외란도 했지만 우리 시장님 계시니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옹기를 발전시키려면 옹기를 일본 비전역처럼 예술화시켜야 됩니다. 옹기를 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예술성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 성립 못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뭐 일본 차례하기 전에 지금 다도하죠. 다도도 감흥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례 가장 먼저 재배한 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어딥니까? 울산입니다. 예, 동두산 사지에 분명히 나 있습니다. 울산 다전이 있습니다. 예, 나 있는 데 하동리 포함 다 잡고 있어요. 울산 사람들 다 봅니다. 울산이 우리나라의 차의 최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차례를 그랬죠. 그러면 잠시만. 일본인들은 다도를 말차로 합니다. 차. 말차로 이래가 탁구리 앉아서 묵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말차 이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말차가 없어졌죠? 중국도 그렇고.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락을 만들면서 차세 하도 차를 묶는다고 재금을 많이 내라 이러니까 차세를 못 내서 딸을 타고 막 거지경이 돼요. 그래서 맥락의 주원장이 한계가 되자마자 칭령사오가 차를 말차를 금하고 울음자 울음은 여러 사람이 묻는다니까 말차는 차입을 막 가루로 내갖고 한 사람이 엄청 마시니까 엄청난 양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울음 묶는 차가 지금의 중국의 울음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이게 꾸미는 저 뭐라고 패턴이나 이런 모양 같은 거를 좀 많이 연구해서 좀 화려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유럽 거의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독일 마이센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제 독일이 제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아무래도 그 문화를 계속 계승했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화를 계속 이어갔던 게 예, 중요했던 것 같고 아까 질문에 맥락은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품이니까 뭔가 많이 사들고 들어오면 약간 괜히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도자기 자체의 질은 중국이랑 뭐 한국, 뭐 일본 이렇게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적인 그 포장하는 거를 유럽이 더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옹기가 보편인데도 옹기가 어떻게 만들든지, 어떻게 구워지는지,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 어떻게 효소가 만들어지는지 이걸 모릅니다. 참 그게 그 제가 옹기를 한 사람 치고는 참 안타까워요. 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내용이 좋다 소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과 그러면 우리 옹기가 어떻게 소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주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옹기가 얼마나 어렵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옹기가 우리 인간 사리하고 같다. 낙 죽으니까 낙이 없다 하는 것은 옹기는 덩치가 큽니다. 네. 제가 전라도 가면 광주 가면 고려 삼계탕 한 집에 가면 그 술을 만들어주는데 숭마 독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왜 숭마를 독을 만들었냐니까 독을 열어 넣게 놓고 술을 담아 보니까 독마다 맛이 틀리래. 그래서 큰 독을 해야 맛이 같다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옛날에 옹기가 처음 하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유럽에는 하다 안 돼가지고 와인을 통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 새로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동이 옛날 옹기 버리기 이거는 포기도 했는데 세니까 어떻게 했나 할 것 같으면 재물로 했습니다. 무역토 재 플러스 재물이지.
그래서 물을 만나가 하면, 근데 옛날 우리가 할 적에는, 누가 그, 할 적에는,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온기가 숨을 쓴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 숨을 쓰는 것은 지금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온기는 구멍이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공기는 통합니다. 근데 그 구멍이 워낙 작아서 물은 안 셉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숨을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온기가 가서 발전한 일본의 비전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요만한 차사발 하는 한국도 미역자가 아주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걸 해야 되겠다는 예술성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많이 만들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못 합니다. 왜? 손으로 만드는 건 마음속으로 만든 머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창조하지 않으면 단순으로 만드는 것은 문화를 더 알리기 위해서는 브랜드화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행정적으로 그런 브랜드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은 지금 매진됐고요. 지금 우리가 본다는 것만 우리 도에 하시는 분들하고 있어. 전부 다 명사가 전부 일본 명사입니다. 일본국 고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들 잘 가서 물레 돌아가면 물레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일본식입니다. 일본사 우리 동들 불러 어떻게 했나 하십니까? 심수관이가 11회까지 옹기를 했는데 14대부터 모이던 것은 옹기를 시작이 맞습니다. 옹기가 숨쉬는 그런 걸 그동안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옹기를 배우고 금방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부학 가치가 다 되니까 지금 아무거나 밤이나 막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고산에 옹기를 브랜드화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먹어져요. 왜 안 먹나 해도 돈이 안 되니까. 자국적으로 안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옛날 동작부터 만들었지만 요강도 만들고 했지만 선생님이 선생님 만드신 게 아니고 아드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아드님은 예술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선생님은 맨날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럼 저는 옹고집을 그리셨나요? 저는 숨이 팍팍 쉬는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자 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문 나면 잘게 살았는데 근데 이 좋은 세월에 답답한 거는 동시 판매가 안 돼요. 이 좋은 세월에 서울에서 편지를 맞춰보면 보낼 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분은 상자를 짜가지고 나무 상자를 짜가 보내면 딱 예쁘고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이제 얼마? 10분이 15분밖에. 이와 도자기 심포지움인데요. 자칫 우리가 오늘 이 심포지움 하면서 옹기와 도자기는 전통, 옛날의 기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생님도 그게 공감합니다. 자, 우리 저기 저 목욕통 집에 그 저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도자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이 온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절대 예술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시대에 흐름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흐름만 죽여드는 저 도자기 만든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올리고 싶고요. 그 시장님 한 번에 우리 옮겨하시는 분들 데리고 그 일본 오키나와의 비전을 한번 해주고 우리나라 옹기가 가서 발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심에 인간국보가 10명 많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 비싼 옹기 같은 게 유럽에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엄청난 유럽 도자기보다 일본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을 한 적이 뭐 그거 유럽 도자기 100만큼 사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한쪽으로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옹기 전통을 살려가면서 한쪽으로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 온기를 사다 쓸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이 원가를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하는 쪽으로 깊은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첫째부터 시작해서 우리 양질의 온기를 저렴하게 파는 온기 축제, 진짜 축제가 됩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 밑에 그 나이, 가이나이나 우리나라 지명은 해남인데, 거기에 제가 그, 이 온기 전수하러 몇 번 갔었어요. 거기는 축제를 가면 이벤트 행사 절대로 없습니다. 나와 정도 준비만 딱 되어있고, 위원장님 말씀 따라 그 가격을 저렴하게 축제용으로 물건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첫번부터 시도했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게 이 온기 장인들의 손재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참 서간에 자부심이 이건 대단합니다. 이거 자부심이 지나가 아직이다 아직. 그래서 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밑에 아들은 되겠죠 이제. 고집이 아니고 이거 아들입니다. 참 그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내 술 한 잔 먹고 노래방에 가서 디스코 몇 리틀 놓고 노래 부르고 차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미쳐 죽을 뻔했어.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내 사람이 한 세 사람이 적대를 해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축제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옹기 축제 다녀온 사람들 하는 얘기는 도자기나 저 작은 옹기들이 시내에서 파는 가격보다 축제 저 옹기 축제를 하는 데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쉽게 못 아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만드는 공을 생각해 좀 비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꼭 상큼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도 좋은데 이게 내 아동은 너무 넓어가지고 저도 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좀 그래도 우리 엄마들은 그래도 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샌다고 난리입니다. 이래가 어째 옮기게 해먹나하고 막 욕을 막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답이 없어요. 흙이 지금 제일 문제. 울산에 양산 초등학교, 울산 초등학교 그 밑에는 그 흙은 눈깎아 만들기 좋고 말리기 좋고 구리가 20%밖에 안 들어요. 요즘 우리가 서는 25% 들어요. 그 돼지가 보면요 진짜 옮기 큰 도이에 청이 불 빼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 서 있었는데 불 빼는 게 어찌나냐 처음에 불 빼고 두 번째 불 빼고 그래 해가지고 한 서너 번 불을 빼면요 자꾸 그리고 옹기를 굽는 게 아니고 옹기를 저룩힙니다. 이 청구멍 쪽에 있었는데 차차차차 그래서 옹기를 저룩힙니다. 그만치 끊어버려요. 옹기는 자기 몸에 한 세 배 정도 옹기를 한 개 넣으면 못 걷습니다. 동계 굽다 보니까 진짜 끊어버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의 질문과 고귀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책자나 연구학술지 및 토론의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로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우리 세계 사랑인 옹기와 도자기 문화를 세계 각국으로 홍보하는 좋은 연구자료와 그 관심이 쏟아지도록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해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